오늘은 코드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코드톤이라는 게 뭐냐면 그각 코드의 구성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코드, 코드의 종류는 참 많죠. 뭐 마이너 코드, 메이저 코드, 서스포, 어그먼트, 뭐 디미니시, 세븐 코드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코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코드들이 어떤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드를 단순히 뭐 C는 이렇게 잡고 A는 이렇게 잡고 그 코드 모양을 외워서 쳤다면 그 코드를 왜 그렇게 잡는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제 나중에 뭐 하이 코드를 잡거나 멜로디를 칠 때도 그 코드 구성음을 찾아치기가 좀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코드 톤을 알려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C 메이저 코드 C, D, E, F, G, A, B, C에서 C를 1도로 봤을 때, 도를 1도로 봤을 때 이거를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이렇게 돼서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라고 했었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제 키가 다른 키로도 변경이 되면 이 미파 시도 반음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샵이나 플랫 같은 조표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C키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각 도수별로 이제 이음 간격을 나타내는 완전, 장, 단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1도, 4도, 5도, 8도는 완전 음정, 그리고 2, 3, 6, 7도는 장음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장음정에서도 반음을 내려주면 단음정이라고 부르고 단에서도 반음을 내리면 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이제 완전 음정은 1, 4, 5, 8, 장음정은 2, 3, 6, 7, 이러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코드, 그러면 이제 각 코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따져본다면, 이제 C 코드를 봤을 때, C 그냥 메이저 코드가 있죠. 그거는 근음에다가, C에 이제 근음은 도죠. 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음에다가 장삼도와 완전 5도를 합쳐서 코드가 만들어지고, 마이너 코드는 C 마이너 코드는 근음의 단삼도 완전 5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해가지고 이세 개의 코드툰으로 이루어진 삼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이 삼하음에서 요 중간에 삼도, 이 삼도가 장삼이냐 단삼이냐에 따라서 메이저 코드가 되고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븐 코드 같은 경우는 이 근음에다가 장삼도, 완전 5도, 단7도, 그리고 메이저 세븐은 근음에 장삼도, 완전 5도, 장7도가 붙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세븐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네 개의 코드 톤으로 이루어진 사화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7도가 장7도냐, 단7도냐에 따라서 장7도면 메이저 세븐이고 단7도면 세븐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뭐 이거 지금 장3이다 완전 5도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까 기억을 해두라고 한게 요거 1 4 5 8은 완전이고 2 3 6 7은 장음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면 C 코드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C 메이저 코드는 근음에다가 근음이면 여기선 도죠. 이 도에다가 도가 됐고 그리고 장삼은 지금 3도인데 여기가 장삼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3도에. 그러면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미. 그리고 또 완전 5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완전 5도는 지금 5도로 가보니까 얘가 완전 5도죠. 그러면 G 코드 그냥 그대로. G. 솔이죠. 그래서 C 코드는 도, 미, 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 마이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마이너 코드는 근음에다가 마찬가지로 도, 단삼도. 여기서는 삼도가 단삼도예요. 지금 삼도가 미인데 미에서 단삼도니까 장에서 반음을 빼주면 단삼도라고 그랬고 여기서 또뭐 반음을 내리면 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미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단삼도가 되니까 미 플랫이 되는 거예요. 반음을 내려줘서 그리고 마이너에서 또 완전 5도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5도는 그냥 여기 G 코드, 솔. 그래서 마이너는 도랑 미 플랫 솔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C7 코드. 7 코드는 근음 도,
장삼도, 장삼도면 그대로 미가 되죠. 그리고 완전오도, 완전오도는 여기 솔. 이거 지금 그냥 도미솔, 그냥 이거 C, D, E, F, G, A, B, C가 솔이고 A는 라고 B는 C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장삼도는 미가 됐고 미, 그리고 완전오도는 아까 솔, 솔이죠. 그리고 또 단칠도랑 단칠도. 그러면 7도로 갔는데 7도는 얘가 지금 장칠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반음을 내려줘야 되죠. 여기 C에서. 그래서 C 플랫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 메이저 7을 만들어 보면 C 메이저 7은 근음에다가 근음 도에다가 장삼도 똑같죠. 장삼도는 미. 완전오도는 솔. 그리고 장칠도예요. 이번에는 장칠도가 아까 7도가 그냥 장칠도라고 그랬으니까 이 B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C. 이렇게 해서 코드가 지금 이제 C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 기본적인 코드가 이 C 코드, C 마이너, C7, C 메이저 7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코드를 어떤 음으로 구성되는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직접 코드를 우리가 이제 잡잖아요. 기타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잡혀지냐면 C 코드 같은 경우에 2번, 4번, 5번. 원래 이제 6번 줄까지 잡는 거죠. 정식은. 근데 이제 편의상으로 요 3개까지만 잡고 요 6번은 치지 않고 밑에만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정식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이 코드의 각 줄의 개 이름을 한번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개방현이 미, 라, 레, 솔, 시, 미. 요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개방현 맨 밑에 아무것도 잡질 않았으니까 개 이름이 미가 될 테고 1 플랫에 2번 여기를 잡았으니까 여기 개방현은 시인데 하나를 잡았으니까 첫 번째 플랫 잡았으니까 도가 되죠. 개 이름은 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잡지 않은 개방현 솔. 그리고 네 번째 줄은 이 플랫에 잡아줬으니까 미가 되고 3 플랫에 5번 줄을 잡아줬으니까 여기는 도가 되고 6번 줄에 여기 3번 3 플랫 잡으면 여기 개 이름이 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성되는 음이 보면 미, 도, 솔, 미, 도, 솔. 다 도미 솔로만 이루어졌죠. C 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잡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그러면 하나 더. C 마이너. C 마이너는 3 플랫에서 바렐을 대고 4 플랫에 2번, 5 플랫에 4번, 3번 줄을 잡거든요. 그러면 얘를 잡았을 때개 이름을 따져보면 여기 지금 맨 밑에 줄 바렐 잡혀진 여기가 개 이름이 솔이 되고 여기는 미 플랫. 3번 줄은 도. 4번 줄은 솔. 5번 줄 여기는 도, 6번 줄은 솔이 돼요. 그럼 개 이름이 보면 솔, 미 플랫, 도, 솔, 도, 솔 이렇게 도, 솔, 미 플랫 요거로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코드를 여기 3플랫에서 이렇게 잡는 거고 C 마이너는. 그리고 C7을 볼까요? 그러면 C7은 2번 1플랫에 2, 4, 5 여기 3번을 잡죠. 근데 원래 이제 여기 6번 줄을 C에서 기본적으로 잡으면 여기가 이제 개 이름이 솔이 되는데 요거는 제외하더라고. 6번은 안 치면 되니까 요 밑에서 2, 4, 5, 3번 줄을 잡죠. 그러면 개 이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개방현 미 여기는 1플랫을 잡은 거라 도. 그 다음에 3번 줄은 C플랫이 되고 4번 줄은 미 5번 줄은 도가 돼요. 그래서 미, 도, 미, 도, C플랫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C7이 다 이렇게 요 구성음으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고 C 메이저 7. C 메이저 7은 도미 솔 C로 돼 있네요. 근데 C 메이저 7은 2 플랫에 4번, 3 플랫에 5번 줄만 잡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개 이름을 따져보면 맨 밑에 개방현이니까 미, 얘는 C, 3번 줄은 솔이 되고 얘는 2 플랫에 잡아줬으니까 미가 되죠. 얘는 3 플랫에 5번 줄이니까 도가 되고. 그래서 C 미 솔, 도, 뭐 이런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C 메이저 7 개름이 도미 솔 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코드를 잡았을 때 손모양을 그렇게 잡았을 때그 구성음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음 내에서만 잡게. 그래서 이게 코드를 그냥 코드만 잡아서 외워서 쳐도 되죠. 하지만 이제 이 구성음을 알아야 왜 그렇게 잡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C키와 마찬가지로 이제 D키도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면 제가 이제 앞서 그각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표 그 설명을 하면서 다장조 그 CK에서 미파 시도 반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 성질을 그대로 이제 키가 바뀌어도 미파 시도 반음은 그대로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샵이나 플랫 같은 조표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거 이제 영상들 그 재생 목록에 보면 기타 이론만 따로 모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 그 생성 원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테고 일단 그래서 D키에서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D키에서는 D, E, F, G, A, B, C, D 이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D를 1도로 봤을 때 1, 2, 3, 4, 5도 이렇게 쭉 적어주고 C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1도, 4도, 5도, 8도는 완전 음정, 2, 3, 6, 7은 장음정. 이 장음정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단이 되고 단에서 또 반음을 내려주면 감이 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D키도 한번 만들어 보면 D키 이제 D 메이저 코드는 근음이면 D가 이제 근음이죠. 1도가. 그러면 D가 되고 레. 장삼도는 여기 이제 3도. 3도의 장삼도가 F샵이에요. 그럼 F샵. 그리고 완전 5도. 완전 5도는 5도를 보면 A가 완전 5도죠. A. 라. 그래서 레랑 파샵 라로 구성이 되는 거고. 마이너 코드를 만들어 보면 근음 D에다가 D 단삼이에요, 여기는. 3도를 갔는데, 여기는 지금 장삼이기 때문에, 장삼이 파샵이잖아요. 단삼을 만들어 주려면 반음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파가 되는 거예요, F. 완전 5도는, 완전 5도, A, 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D 마이너는 레, 파, 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D 메이저 세븐은 근음에다가, 근음 D에다가, 장삼. 장삼이면 F샵이죠, F4. F샵. 그리고 완전 5도는 A, 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칠도. 장칠도는 여기 7도가 지금 장칠도인데 여기가 도에 샵이 붙어 있죠. C샵. 그래서 레, 파샵, 라, 도샵.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D7 코드를 만들어 보면 7 코드는 근음 D에다가 장삼도, 완전 5도 똑같죠. 그러니까 레, 파샵, 라는 똑같고 여기가 7도가 단7도가 되는 거예요. 7도. 근데 7도 장7도가 C샵이기 때문에 단7도라면 반음을 내려줘야 돼서 샵이 아닌 그냥 도. C 코드가 되는 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는 이렇게 레파라. D 마이너는 레파샵 라고 D 마이너는 레파라. D 메이저 세븐은 레 파샵 라 도샵. D7은 레, 파샵, 라, 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를 우리가 기타 지판에서 잡을 때그 모양을 잡아보고 따져본다면 D는 지금 E 플랫에 1번, 3번, 2번을 잡죠. 이렇게 잡았을 때이 개 이름을 따져보면 여기가 지금 E 플랫에 1번 줄이니까 파샵이 되고 여기는 3 플랫에 2번 줄이니까 레, 여기는 E 플랫에 3번 줄을 잡으니까 라가 되고 여기는 개방이야. 아무것도 안 잡은 4번 줄 레. 5번 줄은 라가 되죠. 6번 줄은 D 코드에서는 쳐주지 않기 때문에 코드 구성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지금 레, 파샵, 라잖아요. 여기 잡은 상태에서도 레하고 파샵, 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을 잡는 거고 D 마이너 코드도 마찬가지로 D 마이너가 1 플랫에 1번, 2 플랫 3번, 3 플랫 2번 줄을 잡죠. 이개 이름을 따져보면 여기는 파, 2번 줄은 레, 3번 줄은 라, 4번, 5번은 개방이니까 레, 라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름이 레, 파, 라, 고거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D 마이너는 레, 파, 라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 메이저 세븐도 마찬가지로 D 메이저 세븐은 E 플랫에 1, 2, 3번 줄을 검지로 잡는데 같이 이렇게 눌러 잡는데 이것도 개름을 따져보면 파샵, 도샵, 라, 레, 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음이 파샵, 도샵, 레라, 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D7도 2번 줄, 3번, 1번 줄 이렇게 잡는데 개름이 여기는 파샵, 2번 줄은 도, 라, 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성음이 도라, 레라, 파샵. 레라, 도라, 파샵. 다 그음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코드 구성이 그걸 잡기 위해서 이손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코드 모양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다른 것도 지금 이제 C랑 D 코드만 했지만 다른 거 이제 뭐 E 키나 뭐 A 키 이렇게 다 바꿔서 이 코드를 다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이걸 직접 해보셔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려면 좀 이게 어려워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고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코드가 구성이 되는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C키, D키 두 개로 이제 각 코드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 E키도 이제 여기 이제 CDFG ABC 여기에 미파시도 발음 유지해 주기 위해서 D 코드로 가면 파하고 도에 D 키로 가면 파하고 도에 샵이 붙고 E 키로 가면 파, 도, 솔, 레에 샵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이렇게 쭉 이제 샵이나 플랫 붙는 거를 미리 다 적어 놓고 얘를 1, 2, 3, 4, 5, 6, 7에서 8에서 이렇게 도수를 적어 놓고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도, 여기 1도, 4도, 5도, 8도. 8도가 완전 음정이고 나머지 2, 3, 6, 7이 장음정이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장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단음정이 되는 거고 그걸 알고 계시고 각 코드가 메이저 코드는 근음의 장삼 완전 5도로 이루어지고 마이너 코드는 근음의 단삼 완전 5도. 그래서 요거 3도가 장삼이냐 단삼이냐에 따라서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로 되는 거고 메이저 코드랑 세븐 코드는 근음, 장삼, 완전 5도, 장칠도. 그리고 세븐 코드는 단칠도. 이거는 이제 4개 톤으로 이루어진 사화음인데, 칠도가 장칠이냐, 단칠이냐에 따라서 메이저 세븐 되고, 세븐 코드가 된다는 거. 요거만 기억을 하시고, 각 키별로 저같이 그 4개의 코드를 각, 이제 어떤 음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코드 구성만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각 코드별로 C키, D키, E키, F, G키, A키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어떤 코드로 구성이 되는지 코드 구성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설명드려서 이해만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해보셔야 가장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